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차원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차원 모델링은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차원 분석을 위한 설계 기법입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2차원 구조죠. 이거를 다차원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한 이 모델링 기법이 지금 보고 계시는 다차원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정보로 표현하는 경우 개별 차원으로 전개하고, 개별 하나의 차원으로 전개하고, 차원과 차원을 결합하여서 다차원 형태로 구현하게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때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주로 정형 데이터 위주의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도를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얘가 팩트 테이블이에요. 사실 테이블. 그러니까 사용자가 제일 먼저 보는 페이지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집계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을 때 보는 테이블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보죠. 관심 있으면 계속 드릴다운 하죠. 그래서 이걸 사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팩트 테이블. 그 다음에 사실로부터 드릴다운해서 들어가는 이런 테이블들을 전부 다 차원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원 테이블에도 속성이 있고요. 여기 보면 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차원과 또 밑에 한 단계 더 내려간 차원 테이블. 얘들은 다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들 간에 또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차원과 아래 차원의 속성 길이는 계층이 있죠. 그래서 사실, 차원, 속성 간의 속성 계층. 이래서 다차원 모델링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차원, 속성 계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가장 먼저 조회하는 테이블이고 모든 차원들이 취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은 사실로부터 드릴다운된 테이블이고요. 사실을 좀더 상세화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속성은 개별 차원 테이블에 소속되어 있는 분류 기준, 우리가 아는 그 컬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그리고 검색과 여과의 어떤 중요한 기능, 기준자가 되죠. 그 다음에 속성 계층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위 차원과 하위 차원 간의 계층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드릴다운과 롤업과 같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속성 계층입니다. 그래서 예시는 잠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키마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의 관계. 결국은 하나의 중심에 사실 테이블이 있고 차원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죠. 계속 여러 차원이 존재할 수 있죠. 요걸 전부 다 차원 테이블입니다. 디멘셔널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이게 별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타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타 스키마. 그런데 차원이 좀더 분기될 수가 있죠. 차원이 그죠? 요 부분이 이제 눈송이가 흩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는 스타 스키마와 스노우 플레이크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스키마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타 스키마는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의 관계 구조를 말하고요. 스노우 플레이크는 차원과 차원의 관계 구조입니다. 이거는 3정규형 구조예요. 3정규형이 뭐죠? 일반 속성을 결정하면, 요게 기본키가 따로 있고, 일반 속성, 대표적인 게 뭐죠? 교수와 과목이죠? 일반 속성을 결정하는 요 문제가
3정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도 보면 차원이 차원 간의 관계를 보면 3정경으로 이랬을 때 말입니다. 구조들은 뭐 여기 있고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좀 더 아이디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처 모델링은 구성요소 4차 속계, 그 다음에 스키마 구조, 스타 스키마, 스노우플레이크까지만 답을 정확하게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